아, 동안 외모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욕구를 네네. 참으시고. 네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네. 옆에서 네. 아, 너무 동안이다. 피부가 너무 좋다. 이건 타고났다. 부럽다가 아니고 네. 아, 저렇게 열심히 가꿨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아, 나는 절대로 저렇게 못 살겠다.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은요? 네, 제가 봤을 때 콜라겐을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도 네. 굉장히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이 빠르게 줄어드는 걸 막으려면 장은 숙처럼 매일 꾸준하게 네. 일정량의 콜라겐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콜라겐 중에서도 콜렉티브 콜라겐을 챙겨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건 뭔가요? 네, 이 콜렉티브 콜라겐은요. 이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94:6으로 배합된 콜라겐입니다. 예, 아~ 이 체내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는 물론이고요. 네. 이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아, 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 콜라겐 얘기를 뭐 저도 많이 들었는데 그쵸? 이 콜라겐 말고 엘라스틴도 같이 먹는 게 이게 좋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이 콜라겐은요, 피부의 진피를 구성하는 주요한 단백질이고요. 엘라스틴은 이 콜라겐을 서로 연결해주는 성분으로 오. 신축성과 복원을 담당해주는 네. 일명 탄성 단백질이라고도 아. 합니다. 이 피부 속에서 차지하는 함량이 콜라겐은 94, 네. 그리고 엘라스틴은 6으로 함량은 엘라스틴이 적지만 이 콜라겐을 묶어서 탄탄하게 지지하고 탄력을 부여하는 근데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이 엘라스틴입니다. 따라서 우리 피부에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함께 있어야 뭐 항상 동안을 유지해 줄 수도 있고 네. 뭐 이제 주름도 막아주고 네. 이 탄력 있는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